안녕하십니까. 마산대 박형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손해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그렇죠? 손해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또 손해의 인풋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손해와 연결되어 있는 트랙들, 그리고 손해 거치에서 어떠한 오류를 잡아서 모터 러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손해는 부위별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손해 부위별로 손상이 당했을 때는 어떠한 손해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손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뇌와 전체적으로 손해의 운동 조절을 갖고 있습니다. 대뇌는 의식적인 기관이 되고, 손해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과 손해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 그다음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 리플렉스 컨트롤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 바닥캐까지 하나 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닥캐에서 대뇌와 연결을 해서 대뇌, 바닥캐, 손해, 그다음 척수, 스파이널 리플렉스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는 또한 손해의 위치가 여기 중간에 대뇌와 척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뇌의 intended movement, 그렇죠? 대뇌의 의도된 움직임의 명령을 가지고 있고, 또한 척수로부터의 손해의 실제 움직임의 양, 그렇죠? 머슬의 움직임의 인풋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는 두 개의 움직임을 두 가지의 정보를 갖게 되더라. 실시간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수 있고, 대뇌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는 비교 측정기, 컴패레이트 기능을 가지고, 또한 오차를 디텍터, 그렇죠? 디텍터 찾아내고, 또한 오차를 수정해내는 이러한 기관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손해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벌미스, 그 벌미스 옆에 있는 게 파라벌미스. 요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척수 손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림과 트렁크를 조절하는 뇌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걸 라테랄 세레벨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세레브로 대뇌 손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뇌와 연결되어 있는 손해다. 그래서 움직임을 계획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더라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리고 프로프로로드랄롭이라고 해서 이 가운데 이렇게 탈의 결절력이 있습니다. 이게 베스티블로 세레벨라라고 해서 눈과 헤드, 그리고 몸의 밸런스를 잡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운데 벌미스, 파라벌미스, 라테랄 세레벨룸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구조학적, 그러니까 아나토미적으로는 안테리얼 세레벨룸과 그 뒤쪽에 있는 포스테리어 세레벨룸, 그리고 가운데 정도의 프로플로 로드랄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안테리얼 롭에서는 대뇌에서 들어오는 정보들과 스파이널 코드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테리얼 롭에서는 척수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정보가 들어와 있고, 요 포스테리어 롭에서는 대뇌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포스테리어 롭 쪽으로 들어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대내에서 내려오는 경로는 폰스를 거쳐서 폰티네 유클레우스에서 이쪽으로 이래 들어가는 이러한 구조가 있고, 그리고 임페리얼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또한 들어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스파이널 코드로부터도 이렇게 들어가는 손해로부터 들어가고, 이 들어와 있는 구조는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는 대뇌에서 들어오는 구조는 미들 세레벨라 피넌클을 타고 들어오고, 스파이널 코드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임페리얼 세레벨라 피넌클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슈페리얼 세레벨라 피넌클, 손의 다리죠. 손의 다리를 타고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손의 다리는 다리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다리 내는 위와 중간, 그 다음 아래 손의 다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안 보여질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하면 위 손의 다리, 중간 손의 다리, 아래 손의 다리. 중간 손의 다리는 대뇌에서 오는 정보, 아래 손의 다리는 스파이널 코드로부터 오는 정보, 위 손의 다리는 손에서 아웃풋되는 정보들이 나가는 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풋이 그럼 손에는 어떻게 일어나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풋은 손해로 인풋되는 것은 대뇌로부터 인풋이 되는 구조와 스파이널 코드로부터 인풋이 되는 구조, 그 다음 베스티블라로 인풋이 되는 구조,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되어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뇌로부터 내려올 때는 이 폰스에 있는 폰티네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첫 번째 들어오는 거, 대뇌의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겠죠. 두 번째는 이 올리브를 통해서, 대뇌 올리브를 통해서 들어오고, 세 번째는 대뇌에서 레티큘로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손해로 들어오는, 이 세 가지의 대뇌에서 손해로 들어오는 세 가지의 경로가 존재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널 코드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는 도잘 스파이노세레벨라, 이거를 포스테리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포스테리어 스파이노 세레벨라 트랙이다.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벤트로 스파이노 세레벨라, 벤트라를 안테리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안테리어 스파이노 세레벨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큐네오 세레벨라 해서 척수의 고유 감각의 정보를 손해로 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개가 들어오고 있죠. 또한 이 베스티블라로부터도 베스티블로 세레벨라 트랙들이 들어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인풋은, 세레벨라 인풋은 총 세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러한 기능은, 각각의 트랙들의 기능은, 첫 번째 요 세 개는 대뇌로부터 들어오는 트랙들이 되겠죠. 대뇌에서 들어오는 트랙들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세 개는 척수로부터 들어오는 경로이고, 요 밑에 두 개는 베스티블라로부터 들어오는 경로가 되겠죠. 첫 번째 보면 대뇌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에서 폰토 뉴클레우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어떻게 조절을 할까, 대뇌 거칠에서 움직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는 프론탈 로브, 파리에탈 로브, 템포럴 옥시피탈 로브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모시5를 타고 들어오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올리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역시 움직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요 레티큘라도 움직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올리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역시 많은 대뇌 거칠에서 들어오게 되고, 임페리어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클라이밍 파이버를 탄다는
곳에 조금 우리는 우리 클라이밍 파이브를 타고 나중에는 이 클라이밍 파이버가 아주 프루킨 제셀과 컴플렉스 스파크를 일으키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센서리 모터 에어리어에서, 그렇죠. 센서리 모터 에어리어에서 요 정보들이 들어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척수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안테리어 스파이노 세레벨라는 머슬과 조인트의 정보, 고유감각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겠죠. 모시파이버입니다. 포스테리어 스파이노 세레벨라 역시 머슬과 조인트의 고유감각이 들어오고, 큐네이트 세레벨룸 역시 들어오는데, 큐네이트는 어퍼 림이 들어오고, 포스테리어가 로우 림이 좀 들어오더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테리어 스파이노 세레벨라는 스파이널 코드에서 바로 반대로 교차했다가 올라가서 다시 반대로 교차하는 이러한 경로를 조금 가지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스티뷸라 널브가 세레벨러로 바로 들어와서 연결되어서 헤드 포지션과 무브먼트들의 이야기들을 할수 있고, 미드브레인에서 들어오는 정보들도 존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은 대뇌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대뇌 거치의 운동 개시에 관한 정보가 모니터링 되고, 어떤 근육 활동이 어떤 정도로 수축할 것인가의 조정이 손에로부터 전달합니다. 따라서 손에는 운동의 개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개시의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손에로 들어오고, 나 어떠한 어느 정도로 수축할 것인가, 무슨 긴장도가 손에로부터 들어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패스웨이들이, 그렇죠? 폰티네 유클레우스의 패스웨이가 이렇게 와서, 그렇죠? 여기에서 폰티네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폰티네 유클레우스 미들 세레벨라 피넨크를 타고 들어옵니다. 레티큘라 포메이션을 통해서도 이 정보가 또한 들어오게 되고, 임페리어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를 통해서는 임페리어 세레벨라 피넨크를 타고 들어오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러한 트랙들이 그럼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트랙들을 베스티뷸라 쪽에서 들어오는 트랙부터 조금 보자면은 세 가지, 우리가 세미 서큘러 캐널이죠. 세방고리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슈페리어로 통해서 슈페리어 베스티뷸라 유클레우스는 총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슈페리어, 그렇죠? 이게 임페리얼, 여기가 라테랄, 여기가 메디알, 여기가 라테랄, 그렇죠? 이쪽이 임페리얼, 이러한 핵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세방고리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슈페리얼과 메디아를 통해서 VOR을 만들고 있죠. VOR, 베스티뷸로 오큘라 리플렉스를 만들고 또한 눈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트리클과 세이클, 둥근 주머니와 타원 주머니를 통해서는 균형에 관계되어 있죠. 임페리얼 뉴클레오스와 라테랄 뉴클레오스를 통해서 VCR과 VSR을 일으키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들어오는 정보 중에 또한 손해로 들어오는 척수에서 손해로 들어오는 정보는 여기에서 포스테리어 쪽에서 들어오는 포스테리어 스파이노 세레벨라 트랙은 들어와서 같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가지의 고유 감각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연접하는 것은 우리가 클라크 셀 손해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신경원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또한 큐네오 덧세기 핵이죠. 큐네오 세레벨라 트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지의 고유감각이 손해로 전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들어와서 바로 반대로 넘어가는, 이게 요트로 올라와서 다시 반대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죠. 이 트랙이 안테리얼 세레벨라 트랙이다, 스파이노 세레벨라 트랙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능을 본다면은, 나가는, 그렇죠? 나가는, 우리가 대뇌, 손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그러한 기능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글로부스하고 엠보리폼,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인터포지드 유클레오스, 이 신부 얘기입니다. 세레벨라에서 나가는 이 프론트죠. 나갈 때 어떠한 영역을 가지고 나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과 연결이 되어서 나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덴테이터 살라믹은 대뇌와 연결이 되죠. 덴테이트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저 덴테이트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우리는 세레브랄 콜텍스와 연결이 돼서 가더라. 물론 살라무스 거쳐서 가겠죠. 파스티지알과 베스티블라는 베스티블라 유클레우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파스티지알은 또한, 그렇죠? 레티큘라 포메이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파스티지알, 파스티지알 베스티블라, 파스티지알은 베스티블라와 레티큘라 포메이션과 연결이 되어서 조절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트랙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다면은, 색깔을 조금 바꾸어서, 그렇죠? 이 노란 색깔로 하겠습니다. 벌미스입니다. 벌미스에서 아웃풋이 되어서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냐 하면, 벌미스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벌미스 쪽에서 나간다 하면 파스티지알 유클레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벌미스는 파스티지알 유클레우스 여기에 있습니다. 파스티지알 유클레우스 여기에서 파스티지알 색깔이 잘 안 보이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다시 수정해서 조금 붉게. 요 벌미스에서는 여기에서 파스티지알 유클레우스와 연결이 되어서 레티큘라 포메이션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한 베스티블라 유클레우스, 베스티블라, 그렇죠? 베스티블라와 연결이, 유클레우스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베스티블라 스파이널 트랙과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을 이룬다. 따라서 벌미스는 두 개가 이루어져 있더라. 레티큘라 포메이션과 연결이 되고, 벌미스 쪽에서는 또한 베스티블라 유클레오스와 연결이 되어서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을 이루더라. 물론 이것은 중간 꼭지에게, 중간에 있는, 가장 중간에 있는 꼭지액과 연결이 되어서, 꼭지액과 연결이 되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파라 벌미스, 벌미스 옆에 파라 벌미스가 됩니다. 이 파라 벌미스는 인터포지드 유클레우스와 연결이 됩니다. 딥 유클레우스, 손해의 딥 유클레우스인 엠보리폼과 글로보스 유클레우스와 연결이 되어서 미드브레인 위쪽에 있죠. 미드브레인에 있는 레드 유클레우스하고 연결이 되고, 레드 유클레우스는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과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스파이노 세레벨라 트랙이 들어오는 경로도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테랄 세레벨룸이죠. 라테랄 세레벨룸은 여기에서 나갈 때,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나가서 덴테이트 유클레오스, 여기에 보이죠. 덴테이트 유클레오스하고 연접을 해서 살라무스와 연접을 하고 데네그칠로 하더라. 물론 이게 들어오는 경로 역시 들어와서 폰티네 유클레오스를 통해서 라테랄 세레벨룸과 연결이 또 되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플로 로드랄 로비죠. 안뜰소네죠. 안뜰소네인 경우에 여기에서 베스티뷸라 유클레우스와 연결이 되고, 이 베스티뷸라 유클레우스는 메디알 베스티뷸라 유클레우스와 라테랄 베스티뷸라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베스티뷸로 스파이널 트랙을 통해서 밑으로 베스티뷸로 메디알 베스티뷸로 스파이널 트랙은 베스티뷸로 콜릭 리플렉스 목을 움직이게 하죠. 넥 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넥 라이팅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베스티뷸로 스파이널 트랙은 베스티뷸로 스파이널 트랙을 해서 균형을 밸런스를 잡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의 거치를 본다면은, 손해의 거치는 전체적으로 인풋은 클라이밍 파이버,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클라이밍 파이버는 임페리어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임페리어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로부터 클라이밍 파이브가 오고, 나머지들은 다 모시 파이브로 연결되어 있더라. 아웃풋은 프루킨제 섬유, 여기 있죠? 프루킨제 셀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우리 손해에서는 여러 가지 사이 신경원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손해는 세 개의 층, 그라뉼라 셀 1층, 프루킨제 셀 층, 모레쿨라 층으로,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이렇게 우리가 모시 파이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다 모시 파이브로 해서 들어오겠죠. 모시 파이브에서 들어오는 셀이 그라뉼라 셀과 연접을 하고, 이 그라뉼라 셀은 파랄렐 파이브를 통해서 요 심플 스파이크, 프루킨제 셀과 심플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각가지 있는 정보들이요. 대뇌에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척수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정보들이 프루킨제 셀로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임페리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로 통해서 들어오는 섬유의 정보가 여기에서 만나게 되면, 여기에서 심플 컴플렉스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파랄렐 5로 들어오는 이 정보를 롱텀 디프레이션이라는 건이 정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새롭게 들어오는 이 수정된 에러를 수정돼 있는 정보만 다시 내보내게 되는, 그렇죠? 딥 뉴클레오스 쪽으로 내보내서 아웃풋을 시키는 이러한 러닝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여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손해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본다면, 모터 콜텍스에서, 그렇죠? 폰스에 있는 모터 콜텍스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모터 콜텍스에서 폰틴의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손해의 거치를 통해서 프루킨제 셀과 모시파이버 를 통해서 그라뉴라 셀, 파랄렐 파이브를 통해서 프루킨제 셀로 오게 되고, 또한 스파이널 코드로부터의 움직임의 정보가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손의 거칠에서 만나서 프루킨제 셀에서 만나서 에러가 발생하면 수정을 하게 됩니다. 에러를 수정을 한 정보를 가지고 가장 중간에 있는 파스티지얼 유클레우스는
레티큘라 포메이션과 베스티블라로 가게 되고, 두 번째 있는 인터포지드 엠보리폼과 글로보스 뉴클레우스를 합쳐서 인터포지드 뉴클레우스는 레드 뉴클레우스를 통해서 또한 수정된 정보를 움직이게 하고 있고, 맨 가쪽에 있는 덴테이트 뉴클레우스는 살라무스를 통해서 대뇌 거칠로 들어가는 이러한 정보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질 때 새로운 또 이러한 이야기들에, 이건 또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멘탈 리허설을 할 때, 멘탈 리허설 과정을 거칠 때, 프리모터 대뇌에서 손해로 갈 때, 레드 유클레우스를 거쳐서 가더라라는 이야기가 멘탈 리허설의 과정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뇌가 처음에 대뇌에서 정보를, 그렇죠? 레드 유클레우스로 줘서 레드 유클레우스에서 인페리오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손의 거치를 통해서 덴테이트 유클레우스, 살라무스, 대뇌로 가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멘탈 리허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펑션의, 손해의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파스티지알 꼭지 얘기죠. 가운데 있는 파스티지알이 손상이 된다면, 혹은 파스티지알 뉴클레우스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가 손상이 되면은 시팅이 잘 되지 않고 스탠딩 워킹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몸통의 아탁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포지드 유클레우스가 손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손의 트레모와 손의 떨림이, 그렇죠? 여기 보이듯이 손의 떨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인터포지드 유클레우스. 파스티지알 유클레우스가 손상이 되면은 걷거나 앉거나 서지 못하는 트렁크의 아탁시아가 보이고, 인터포지드 유클레우스는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덴테이트 유클레우스가 손상이 된다면은 거리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덴테이트 유클레우스는 거리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하이퍼 디멘시아, 거리 이상, 거리를 과도하게 지나쳐서 이렇게 엔드 포인트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멀티 조인트의 사용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덴테이트 유클레우스가 손상이 된다면은, 덴테이트 유클레우스가 손상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것이 나타나느냐? 덴테이트 유클레우스와 인터포지드 유클레우스, 덴테이트와 인터포지드 유클레우스가 손상이 된다면은 리액션 타임의 딜레이가 나타납니다. 리액션 타임의 딜레이가 나타나고, 그리고 안타고니스트와, 그렇죠, 아고니스트의 이러한 관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의 이상이 생긴다, 하이퍼메트리아가 생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림이 생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